챙스터 TV의 챙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커피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커피를 구매하실 때 어느 커피가 내 입맛에 맞을 것인지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커피 정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바로 뽑고목표라는 겁니다. 볶음목표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커피 그 체리 안에 생두가 어느 정도 볶였는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커피가 어느 정도 볶였는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어느 정도 쓰고 달게 볶았느냐 뭐 이런 거죠. 총 볶음 목표가 그총 9 기준이 있는데 뭐 처음에 라이트, 시나몬, 미디엄, 하이, 시티, 풀시티, 비엔나, 프렌치, 이탈리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라마다 기준이 이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나라마다 표시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 자주 보실 만한 볶음 목표 그 기준 리스트를 말해 드릴게요. 자, 처음 일단 처음 리스트는 그냥 라이트 한 건데, 라이트 뽑고 목표는 그냥 산미가 있고, 꽃, 과일, 향미가 나는 거죠. 산미는 꽃, 과일 향미가 나는 것. 그리고 다크로스트는 라이로스트에 비해 섬세하며 바디감은 가볍고, 뭐 이런 거예요. 스모키하고 또 자극적이며 쓰고 탁하된 듯한 향미가 좀날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라이트 로스트 커피를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먼저 라이트 로스트는 제일 그덜 볶은 거니까 일단 제가 시나몬부터 알려드릴게요. 시나몬 그 볶음 목표는 향과 맛이 어떠냐면 신맛이 매우 강하고 풋내와 땅콩 향미랑 뭐 풀내음 꽃향 그리고 바디감 뭐냐면 커피의 그러니까 무게를 느끼는 거죠. 그게 매우 가벼워요. 매우 가볍게 느껴져요. 딱그 커피를 삼키기 전에 목으로 넘기기 전에 혀로 느껴보면 무게감이 너무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은 미디엄인데 그러니까 제가 방금 시나몬은 신맛이 매우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디엄은 일단 신맛이 그거보단 덜 하다고 보면 돼요. 아직 신맛이 나긴 나는데 시나몬보다는 신맛이 좀덜할 수가 있죠. 일단 그렇게 제가 간단히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시나몬하고 미디엄하고 뭔가 맛이 좀 비슷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냥 뭐 로스터마다 뭐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서 신맛이 강한지 뭐 아니면 덜한지 이렇게 아마 느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은 하이인데 하이 볶음 목표인데
제가 여태 동안 그 한국에는 이 복근 목표를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전혀 제가 전혀 많이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 하이 복근 목표를 뽑는 거를 알아냈어요. 예를 들면 뭐 커피 종류 중에 뭐 추아카파라는 종류도 있고 마타리라는 커피 종류가 있는데 뽑은 목표가 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뽑아본 걸 통해서 보니까 약간 매콤한 향이 있고 약간 그럴까 말하면 약간 고추장 같은 향이나 쌈장 같은 향 이런 향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가끔 약간 뭔가 반전이 있는 향 것도 같았어요. 약간 처음에 그냥 원두 상태일 때는 약간 무슨 땅콩인가 빵 바게트 향이 나기도 했거든요. 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시티, 풀시티, 시티하고 풀시티. 자,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 복근 목표를 많이 접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티로스트는 시티 그 복근 목표는 산미가 있고 또 맛이 뭔가 와인이하고 그러니까 와인 같은 맛이 살짝 느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생두를 정말 잘 볶았을 경우에는 이건 진짜 잘 볶았을 경우에만이요. 만약에 잘 볶으면 달콤한 향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주스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꽃향과 과일향 그리고 약간의 카라멜 그리고 가벼운 바디감. 바디가 가벼우니까 이그 시티도 아무래도 라이 로스트라고 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근데 제대로 로스팅 되지가 않으면 풋내와 실내몬 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시큼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시큼한 느낌이 나면 제대로 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커피가 제대로 볶이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상한 맛이 날 경우가 있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풀시티. 시티보다 한 단계 더 넘은 거죠. 자, 저는 이 풀시티부터 약간 뭔가 딱 여기가 뭔가 그러니까 라이트 로스트의 끝이라고 뭔가 말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커피 볶음 목표가 아홉 종류가 있잖아요. 그 종류가 이렇게 뭐 다섯 개뭐네개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트 로스트, 다크 로스트 이렇게 나눠졌다고 보면 돼요. 아무튼 일단 계속하겠습니다. 풀시티는 향과 맛이 어떠냐면 카라멜 느낌이랑 잘 익은 과일 향미의 중간 정도의 또 바디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바디감이 너무 가볍지도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고 그냥 무게가 적당한 느낌? 그래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시티 복근 목표하고 풀시티 복근 목표로 볶인 커피를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또 이제 여기서부터 다음 복근 목표부터 아마 여러분들이 좀안 좋아할 가능성이 있는 커피 볶음 목표예요. 그리고 이 사실도 제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 제가 커피 공부를 하면서 혹시 한국에도 한 다크 로스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원래 한국에서도 그 커피 로스터들이 다크 로스팅을 많이 했대요. 근데 요즘 따라서 이제 요즘 그 다크 로스팅을 안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커피를 볶을 때 너무 태우지를 않는 로스터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뭐 대부분 라이 로스팅 그냥 많이 하겠죠. 자, 여러분, 제가 나머지는 2부에 알려드리겠습니다.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하신 후에 가능하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질문을 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